배우락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직업상담사위에 합격수기를 올리게 된 김덕중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영상을 통한 합격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주신 배우락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융기관에 만 35년을 근무하다가 10여 년 전에 퇴직한 바 있는 67세의 장년으로 직업상담사 과정은 본인의 적성과 연령을 감안 부합된 분야로 생각되어서 도전하게 되었고 특별히 4개월 동안 후 학습기간 중에 지난 6월 3일 새벽에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는 생애 최초의 응급상황이 발생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10여 일의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잘 이뤄낸 합격이어서 소감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자격증을 활용한 향후 목표는 당장 취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향후 사회적 재능 나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퇴직 후 꾸준히 각종 자격증에 도전, 2010년 공인중개사, 2011년 주택관리사고, 2012년 사회복지사 2급, 2013년 사회복지사 1급, 2013년 ITQ 엑셀 A급과 한글 A급, 2014년도 ITQ 파워포인트 A급과 인터넷 검색 A급, 2014년도 ITQ QA 마스터 인증, 2015년도 경비지도사를 각각 취득하였는데 금차 직업상담사 과정에서 직업심리학 등 일부 과목 후 학습 내용은 사회복지사 과정과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어서 비전공자임에도 생소한 느낌은 좀 덜한 편이었습니다. 부분적인 문제의 응급보다는 포괄적인 응급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금차 응시한 시험에서 유난히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고 특이한 경우로 느꼈으며 또 기출문제 중 3 내지 4문제의 유형의 계산문제가 어김없이 출제되고 있음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 두 과목 간 직업상담 기초이론과 직업상담 접근 방법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구분이 잘 안 되어서 학습체계가 난해한 편인데 배우락 강의에서 도표학습법 또는 연상초록법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덕분에 명확한 학습체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직업상담학의 경우 각 이론마다 핵심 포인트를 잡고 키워드 위주로 두 파트 체계화를 시도했습니다만 먼저 상담 기초 이론의 명확한 구분과 이해를 위하여 8가지 기초 이론을 참고로 해서 어떤 분들은 7가지 또는 9가지 등 천차만별입니다만 저는 8가지로 확정했습니다. 8가지 기초 이론은 정신분석적 상담, 개인주의 상담, 실존주의 상담, 내담주의 중심 상담, 형태주의 상담, 교류 분석적 상담, 행동주의 상담, REBT 상담을 순서별로 암기하고 해당 학자 주요 상담 기법 빈출 문제를 요약 삽입하는 방법으로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 상담의 6가지 접근 방법, 이것 또한 수험생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는 6가지로 확정했습니다. 특성요인 직업상담,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평생발달적 직업상담, 행동주의적 직업상담, 포괄적 직업상담 이 6가지 접근방법의 명확한 구분과 이해를 위하여 역시 순서별로 암기하고 빈출문제를 요약 반복 학습했습니다. 직업상담사의 과정은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신속하게 정립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독학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을 텐데 저희 경우는 온라인 수강이 우선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고시 도전을 결심한 후 먼저 온라인 샘플 강좌, 즉 무료 강좌를 통하여 나에게 적합한 강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정 분야의 유명 강사가 누구인지를 가려낼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최고의 강사 선택은 확실한 합격의 지름길임을 경험을 통해 익혔습니다.
합격하신 분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각자의 노하우가 있을 터지만 제가 집중한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저한 예를 중심으로 1단계 핸드폰 컬러 노트를 이용한 요약 정리 2단계 5배수 깡통 전략 즉 주요 지문을 깡그리 통째로 암기하는 전략을 통한 암기법 시도를 통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핸드폰 컬러 노트를 이용한 요약 정리입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핵심을 최대한 요약하여 학습에 임했습니다. 지역 상담사 과정은 여타 자격증시험과는 달리 2차 실기시험에서는 몇 가지를 요약기술에서 이를 설명하는 문제이므로 저는 이를 토대로 핸폰 컬러노트에 재입력하여 전철 이동시나 저녁식사 후 야간 극기시에 수시로 활용했습니다. 2단계로 저만의 암기법을 구사했습니다. 다수 문항을 대상으로 이와 암기를 통한 5배수 깡도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암기를 위하여 중요 몇 자를 암기하고 5배수를 구사, 반복적으로 기억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즉, 암기하고자 하는 나만의 요약 지문을 만들 때 먼저 1, 2, 3, 4, 5번의 지문을 차례대로 암기하고 또 6번부터 10번의 지문을 암기하고 다시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25번까지 차례대로 반복하되 5배수로 연산하여 기억하는 식으로 암기했습니다. 5개씩 나눠서 암기하다 보면 질 수 있는 암기법이 체계화될 수 있음을 느낍니다. 매년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배우락에서 암기법을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은 없었습니다. 배우락 강의에서 직업 심리학의 경우 도표 학습법 또는 연상 추론법을 통한 체계적 학습법을 강조하신 것, 직업 상담학의 경우 14년의 경력과 핵심 키워드를 중심의 학습으로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강의로 쉽게 이해를 도와주신 학습법, 노동시장의 경우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이해 중심의 고효율 강의가 있었으며 그 중에 앞권은 명쾌한 이해를 수반하는 홍준영 교수님의 명품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후배 학습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젊은 여러분들께서는 하등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생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이든 또는 이런저런 일로 준비하시는 분이든 지원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기왕 목표를 정했으면 독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시작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관철하시고 주변의 동료들이나 소중한 가족과 함께 학기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시거든 또 다른 자격증에 계속 도전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난 후의 보람은 성취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부단한 자기 노력이야말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는 기본 저력이며 내 직장과 사회 발전에 이익을 담당하는 원동력임을 이해하시고 계속 자격증 도전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락 가족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파이팅!